Thank you.
Thank you.
세계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항상 제가 이렇게 매트를 치면 약간 좀 뜨끈미지근한 그런 반응들이 나와서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. 우리는 비주얼 밴드예요. 남들이 다 음악성으로 밀려갈 때 저희는 미용실에 가서 얘기를 하고. 네, 아무튼 오늘 매트를 좀 짧게 하라고 해가지고 짧게 할 건데. 길게 하세요! 볼까요? 길게 하세요! 예, 여기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래 5인조예요, 5인조. 근데 지금 4명밖에 없잖아요. 베이스 치는 오의환이라는 친구가 바로 이제 그저께 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공연을 취소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약속이기 때문에 예, 아무튼 넷이서 올라오게 됐어요. 좀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평소랑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4명인데 5명 몫으로 할게요. 그러면 지금 첫 곡은 이제 저희가 항상 공연 처음 곡으로 이제 하는 아이스 오더 데빌이었고 두 번째 곡은 메탈리카 형들의 크리핑 데스였고요.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전 세계에서 이제 헤비메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연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드는 이제 이터널 글로리라는 곡입니다. 가겠습니다.
계셨습니까? 예! 아,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좀 이렇게 헤비메탈 공연장에 좀 다니시나 봐요? 뭐야? 아닌데? 아닌데? 신기해서? 신기한 걸로 볼까? 아니다! 신기한데 좀 애들은 좀 약간 좀 잘생긴 것 같고 맞아요! 맞아요! 맨 들어갔는데 이게 앞에서 다 꺼내주시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우리 노래가 되게 부르기가 쉬워요. 그 뭐야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가사랑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노래 연습하시면 아마 가창력 저기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저는 불꽃처럼 무대를 불사지르고 마지막 곡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아니 마지막 곡을 아직 안 했어요. 마지막 곡을 하시면 안 되죠. 전 세계 헤비메탈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곡입니다. 메탈 기타맨 가기.
감사합니다. 힘들어 아껴주세요. 힘들어 아껴주세요. 마하트마에서 싸지르는 겁니다.